안녕하셨습니까?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너무도 운 좋게 태어난 이 세상, 우리들은 정말이지 행운합니다. 그러니 이왕 살게 된 인생, 혼자서도 폼나게 당당하게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혼자서도 폼나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비결에 대해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혼자라는 단어에서 외로움, 소외, 고독과 같은 부정적인 느낌을 갖고 계시다면 오늘부터는 좀 마음을 활짝 열고 자유, 홀가분함, 당당함, 독립심과 같이 긍정적이고 보다 단단한 마음이 담겨있는 느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혼자라고 움츠러들지 않고 어깨 쫙 펴고 지낼 수 있으니 말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혼자서도 폼나고 당당하게 사는 비결에 대해 하나하나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자서도 폼나고 당당하게 사는 비결 첫 번째, 남들을 쳐다보지 마라. 모든 불행의 시작은 남과 비교하는 데서 싹 틉니다. 비교하기 시작하면 무엇보다 자신을 바라보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먼저 바라보기 때문에 자기가 가진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의 초창기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글을 위트있고 센스있게 잘 쓰시던 분이 계셨어요. 청춘을 방송계에서 일하셨던 분이어서 짜임새 있게 공감 어린 글을 아주 잘 쓰셨습니다. 더구나 마음 아픈 사연을 올린 다른 분들의 마음까지 아주 잘 도닥거리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분이 다른 회원분들과 비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은 60이 다 된 나이에도 회사를 다녀야 하는 처지인데 다른 분들은 팔자 좋게 여행 얘기, 친구 만나 놀러 갔다 온 얘기, 맛집 다녀온 얘기를 읽으며 나는 뭔가, 내 인생은 왜 이런가, 남들은 은퇴해서 즐기며 사는데 나는 이 나이 되도록 왜 일을 하며 살아야 하는지 비참함과 절망감을 느끼면서 활동이 서서히 줄더니 결국은 탈퇴를 하고 말더라고요.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사람들이 넘쳐나는 세상에서 나이 60이 되어서까지 자기 일이 있고 직장이 있다는 것이 대단한 능력일 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이 공감하는 글쓰기를 잘하는 그 부러운 재능이 있음에도 시선을 다른 사람들에게 돌리는 순간 남들이 가진 것만 보이고 자기 자신은 자기 눈밖에 나고 말았던 겁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행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시작됩니다. 혼자서도 폼나고 당당하게 사는 비결 두 번째, 세상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간다. 제잘난 맛에 사는 것이 인생입니다. 남들이 뭐라 하든 내가 남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제멋에 겨워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옷 하나를 입어도 남들이 어떻게 볼까 생각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왜 외국 영화 보면 종종 낯설고 어색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옆 사람들은 모두 반팔 셔츠를 입고 있는데 떡하니 누군가는 검정 가죽 자켓을 입고 있습니다. 계절과 전혀 맞지 않는 옷이죠. 우리 같으면 아니 이 더운 날 무슨 가죽 자켓을 입고 다녀? 저 사람 미친 거 아니야? 하면서 눈살을 찌푸리고 한마디씩 하고 지나갈 테지만 영화 속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 무심하게 지나칩니다. 실제로 한국을 떠나 살아보니 서양 사람들은 영화에서처럼 정말로 그랬습니다. 옷들도 모두 제각각일 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각자 자신만의 세계를 만들어 주인공처럼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주인공으로 있는 세상이 소중한 만큼 다른 사람이 주인공인 세상도 소중하게 여기고 존중해 줍니다.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나 기분에 좌우돼서는 안 됩니다. 아이, 그까짓 것들 뭐가 그게 중요합니까? 내 감정과 내 시선, 내 생각이 중요한 것이죠. 혹시 오늘도 누군가의 기분과 생각을 먼저 살피느라 다른 사람에게 휘둘리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러지 마시고 오늘부터 이 순간부터는 세상의 중심을 나에게 두면서 살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혼자서도 폼나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비결 세 번째, 틀에 갇히지 마라. 많이 변하긴 했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여전히 사람을 옥죄는 여러 가지 고정관념과 틀이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여자는 조신해야 한다거나 남자는 눈물을 보이면 안 된다는 것 같은 그렇게 틀에 집어넣더니 나이 먹으면 나이값을 하라며 엄숙주의를 강요하기도 합니다.
이런 고정관념들이 또 있습니다. 여자는 모름지기 남편 그늘에 있어야 행복하다거나 남자는 아내 없으면 굶어 죽는다는 말도 있죠. 모두 지난 시절 얘기지만 여전히 사람들 입질에 오르내리는 것을 보면 알게 모르게 우리가 영향을 받으면서 살고 있다는 말씀이겠습니다. 고정관념과 틀에 갇혀 지내면 답답할 뿐만 아니라 고리타분해지고 불행해지기 십상입니다. 자유롭고 가볍게 그리고 내 마음껏 인생을 누리고 살기 위해서는 고정관념이라는 마음속 감옥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갖고 있는 고정관념부터 하나하나 계속 깨부술 수 있게 새 세상과 만나야겠습니다. 오늘 가진 새로운 생각도 내일이면 낡은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책 읽고 경험하면서 틀에 갇혀 죄수처럼 살지 않도록 항상 변해야 할 일입니다. 혼자서도 폼나고 당당하게 살려면 일신우일신 하루하루 새로워져야 합니다. 혼자서도 폼나고 당당하게 사는 비결 네 번째, 여러 사람과 잘 어울려야 한다. 아니, 혼자서 잘 사는 비결이라더니 여러 사람과 잘 어울려야 한다는 얘기는 또 뭐냐 하실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 혼자서 잘 지낸다는 것을 외톨이로 지내는 것으로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혼자서 잘 지내는 것은 남에게 휘둘리지 않고 자신만의 가치관으로 자신의 결정에 따라 자신의 인생,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뜻한다고 믿습니다. 어차피 인생 각자 도생이라지만 그렇다고 서로 돕지도 말라는 뜻이 아닌 것처럼 말입니다. 혼자서도 폼나고 당당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여러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그들의 좋은 친구가 되어줄 수 있어야겠습니다. 21세기를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혼자 즐기는 법을 익혀야 합니다. 더구나 나이가 들어갈수록 고독감이 제일 무섭다는데 이것을 이겨내기 위해서라도 혼자서도 오부지게 재미나게 지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남들 쳐다보며 비교하지 말고 틀에 갇혀 죄수처럼 살지 말고 여러 사람과 어울리며 존중하면서 나만의 세상에서 주인공이 되어서 마음껏 자유롭게 살아야 할 일이겠습니다.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혼자서도 폼나고 당당하게 살아가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멋지게 나이 먹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